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연주부터 듣죠? 네, 국악 듀오 두은과 작곡가 이예솔 씨의 연주와 목소리로 들어보죠. 이 꽃 저 꽃 피고 지고.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다 편해지는데 네네. 일단 먼저 세 분 청취자분들께 각자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역을 담당한 누구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은 팀에서 해금과 보컬을 맡고 있는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은 팀에서 생화학 연주를 맡고 있는 김영은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은 팀에서 작곡과 건반을 막 담당하고 있는 이예솔입니다. 예, 이예솔 작곡가님은 지금 피아노 앞에서 이제 앉아 계시고. 네. 설디님께서 유튜브로 아 노래가 너무 좋네요. 대박났다님은 와 아름다운 선율이 나비처럼 나른한 오후를 정화해 줍니다. 네. 루삼집님께서는 아름다운 소리에 놀라 유튜브 얼른 들어왔어요. 예. 라고 주셨어요.
아 정말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좋고. 근데 가사는 참 간결한 것 같아요. 꽃을 사시오 꽃을 사. 네. 또 초록꽃 빨간꽃 네. 뭐였죠 가사가? 붉은 꽃, 파란 꽃, 노란 꽃, 하얀 꽃이요. 아. 네 가지 밖에는 거래를 안 합니까? 아 근데 두은이라는 팀명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아까 안 그래도 라디오 시작 네. 전에 저희가 두 명이라서 두은이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경은, 영은이에요. 네. 아. 그래서 두은이라는 아. 뜻도 있고요. 그 자매예요? 아니죠. 아니, 성이 다르니까. 아, 참 성이 다르네. 성이 달라요. 예. 네. 그리고 누가 둘이라서 두은이라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아니 여기 아니, 왔을 때 아, 아니 앤디가 아까, 저는 두은이 무슨 뜻이냐고만 물어봤지. 아, 아니 이분이 그러시지 않았나? 저기요. 여기? 최진 아나운서. 네. 저까지 하면 얼굴에, 사문이네요. 사문. 얼굴에 뭐 눌린 자국이 그게 뭐예요? 오른쪽 뺨에? 이걸 또 보셨어요? 네. 말할 수 없습니다. 꽃이라서. 이게 좀 지눌린 자국 같은 게 있어요? 네. 낮잠을 조금. 근데 어쨌든 그래서 두은, 경은과 영은 해서 두은. 네.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어떤 뭐 퓨전? 저희는 일단 전통 악기를 사용을 네.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이제 곡 같은 경우는 여기 예솔 씨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제 두은 팀에 기존 두은 팀에 제가 작년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되게 재주가 많은 분들인데 뭐 해금 영조자 경은 씨도 방금 들으신 것처럼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제 오늘 생환 연주해 주시는 영은 씨도 뭐 생환뿐만 아니라 태평소 피리 연주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게 재주가 많은 네네. 친구들이어서 네. 저랑 같이. 다 이 두 분을 필두로 국악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두은은 그 멤버가 두 분이에요. 저 이예술 작곡가니까 세 분이에요. 요 작년부터는 이제 셋이 같이 세지? 활동을 하게 됐어요. 팀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 팀 느낌이랑 이제 저희가 뭐 팀 이름을 바꾸려고 이제 시도는 해봤는데 네. 이 두은 이름이 이 두 저희 팀이랑 또 찰떡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두은 팀의 두목은 누구예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설교수님 예. 빨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대신 사과. 아니 저는 이 생황제 처음 봤거든요. 아, 네. 네. 저도 소리도 되게 독특하고 네. 네.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고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보셨다시피 분운 악기, 관악기에 속해 있고요.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국악기, 관악기들이랑 좀 다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호흡법이 대부분 이제 부는 악기라고 하면 후 이렇게 불 네네. 때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순환 호흡이라고 해서 불 때도 나고 들이마실 때도 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기는 되는데 이게 네. 키가 정해져 있어서 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네. 음을 쓸 수 있는지. 아. 제 피리처럼 그 대나무 밑에 구멍이 뚫려 있나요? 네, 여기 이제 키가 달려 있어서 네. 이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뚫려 있는 구멍을 막았을 때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네. 국악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고 국악 궁상각시오 아니에요? 네, 황태중이나 뭐 어려워. 근데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한 손으로 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아. 또 실제 무게는 가볍나 봐요. 근데 많이 가볍진 않아요. 사실 네. 저도 볼 때 조금 꽤 힘든데 이게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대략? 대략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킬로? 내가 한번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여기 고기 길게 잡아오시면 돼요. 고기 길 때는 한참 네. 들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단련이 돼서 아마도 여기 이렇게 근육이 있지 않나. 아니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 네, 근데 보통 생황은 네. 독주를 하시나요, 아니면 협주를 하시나요? 근데 뭐 악기라는 게 사실 독주를 하기도 하고 독주를 할 때는 이제 좀 더 이 악기에 뭔가 색을 보여주는 그런 연주를 하게 되고요. 네. 합주일 때는 또 그 앙상블에 맞춰서 또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잠깐만 좀 뭐 그러면 제가 기본 같은 거 짧게 뭐 그냥 예. 연주 네네. 살짝 생황 단독으로. 네네.
이건 스코틀랜드 민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 민요잖아요. 네. 이게 단일 음도 낼 수 네. 있지만 화음도 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들으셨네요. 네. 네. 이게 유일하게 관악기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두 음을 동시에 내는 화음이 가능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왜 스코틀랜드 가면 백파이프라고 하나요? 그거랑 네. 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게 등장한 건가요? 역사적으로. 사실 이 악기는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그 상원사라는 그 절에 예. 그 불상 그 그림에도 있을 정도로 똑같은 모양이요? 네, 이거랑? 생황이라는 악기가. 사실 이 악기는 조금 개량된 거고요. 예. 네. 이거보다 조금 관수가 적은 그런 전통 악기가 있는데 그 그렇구나. 악기는 고려시대 때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생황 얘기 들었고 네. 해금 아까 저 해금 연주를 하시면서 네.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하듯이 이제 보컬까지 해주셨잖아요. 네. 어때요? 기타하고 좀 이거하고? 해금 연주하면서 노래는 저도 사실 처음 해봤어요. 예. 근데 노래하고 해금을 동시에 하려면 어느 하나는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하더라고요. 동시에 네, 네. 하기가 좀 어려워서 해금을 무조건 제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거나 반대로 예. 노래를 머리에 익을 때까지 하고 연주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뭔가 하나는 네. 기계적으로 그냥 나와야 네네, 되는 맞아요. 근데 약간 집중이 안 돼서 좀 흐트러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 곡을 워낙 많이 연주도 하고 연습도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네. 해금 아직까지는 단독 소리는 어때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해금은 사실 제가 좀 모든 분들이 들어도 다 아실 곡인데 무슨 곡인지 제목을 모르겠어요. 꼭두각시. 익숙한 곡인데. 네, 꼭두각시라는 곡.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네네, 남자 유자에 나와가지고 네. 있잖아요. 아, 이렇게 흉내내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이 곡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해금 연주로 네네,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영화면은 예. 뭐죠? 그 왕의 남자인가? 네네. 네. 아니, 그때도 나오죠. 그때도 네,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왜 거기 있잖아요. 그 어디요? 밧줄 뛰게 예, 맞아요. 그 영화 뭐더라?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아니 왕의 남자 말고. 뭐였죠? 밧줄 뛰는 거? 유튜브로 대금이 누나라고 여기 TBS 저희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문자를 보내셨네. 예, TBS는 국악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네요. 너무 좋아요. 두은팀 음악 너무 좋습니다. 대금이 누나 아세요? 네. 오, 아시는구나. 네. 이 국악방송 여기 상암동에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도 출연 많이 하셨겠네 그러면. 한 몇 번 가봤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출연하셨고. 아 근데 문자로 이경은님께서는 저기 김연아 선수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사이드에서만 보여서 조금 더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예. 우리 친숙하지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우리 국악인데 자 또 다음 연주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일까요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그 추노라는 드라마 네. 아, 우토 벗고 달려가는 네 맞아요 드라마? 네. 그 드라마에 나왔던 원래는 해금 연주곡으로 유명한 비잉년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 팀 색깔에 맞게 해금하고 생황하고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Thank you.
네. 어디 한 0.1초도 버리기가 아까운 연주였어요. 너무 애잔하고 저는 눈 감고 들었는데 네. 최진아 아나운서 음악 감상하면서 볼펜 돌리고 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어떤 정자에 딱 바다가 보이는 그 경치 좋은 곳에 딱 앉아가지고 네. 뭔가 떠나간 나의 님을 그리는 자 설대호 교수님 예. 아, 이, 너무 좋았어 저는 우신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아닌데 저 뭐 예. 뭐, 갱년기긴 하지만 아닌데, 그런 정도는 아닌데 아이 국악이 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독특한 맛이 있어요. 이게 독특한 멋이 있고 네. 그래서 참 사람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강양국이죠. 힘이 저는 정말 약간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갱년기예요? 아니 갱년기 될 나이 아닌데 네. 아, 너무나 뭔가 가슴 뭉클하게 하고 애틋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사극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왜 우리 음악은 이렇게 구슬플까요? 왜 우리 음악은 구슬퍼요? 국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한이 담겨 있어서 한이 담겨 있어서 네. 다른 나라 음악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민족 정서인 한이 네. 담겨 있어서 혹시 하나 좀 여쭤보려 이게 이제 단조가 좀 그렇잖아요 원래 네. 우리 음악에 단조가 맞나요 이게 네 장조곡보다는 아무래도 단조가 거의 다 맞나요 단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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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라면은 뭐 저 샵이나 플랫이 많다 그런 얘기죠. 네, 플랫 쪽 플랫 쪽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한의 정서가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부대찌개 집에서 식사 중인데 연주 듣고 저랑 동료랑 펑펑 울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창피하지만 계속 울게요. 정말 제가 두 분 연주하면서 잠깐 휴대폰으로 찾아봤지. 비익년니가 비익조와 열리지를 합친 말이라네. 이게 저 이 중국 당나라 백거이가 당현종하고 양귀비 예. 그 사랑을 빗대어진 장안가에 나온 귀절이에요. 아, 그렇답니까? 그래서 비익년니군.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네, 거였네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예. 두 분한테 뭐 드릴 건 없고 이거 정말요. 원래 네. 라디오인데요. 이렇게 시간당에 이렇게 초코도 사탕 받아드셨습니다. 이게 원래 드라마 추노에 장혁 씨가 이렇게 우통 먹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 아까부터 우통 먹고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달리는 씬이 나와요. 계속 이제 우통 먹고 달리는 씬. 우통을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여기 저 최근하면서 사무실에서 잘 때 책상에 기대고 자지 마요. 이 얼굴에 아직도 그 안 펴졌어 주름이. 네? 주름 크림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예.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두 분의 연주 그리고 피아노 이해솔 씨 연주로 들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곡을 슬슬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아 저희는 이제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 준비. 워낙 아세요? 소양 씨가 부르는 홀로 아리랑. 네네네. 근데 그 이제 홀로 아리랑이 이제 아 민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사실 독도를 생각하면서 그린 창작곡이거든요. 네. 독도 아리랑이라고. 아 창작곡입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리랑이 아니고요. 네네네. 창작곡이에요. 오늘 또 하나 배웠다. 네, 그래서 네네. 가사 보시면 이제 독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네. 오늘 저희는 이제 그런 홀로 아리랑이랑 그리고 또 아리랑을 살짝 섞어서 편곡한 저희만의 예, 색깔을 가진 예, 아, 홀로 아리랑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컬도 네. 노래도 해주실 거예요? 이 곡은 노래는 안 합니다. 아, 그럼 노래가 되는 곡은 아까 그거 하나였어요. 잊고 적고 피고 지고 저희가 앨범에 네. 나온 곡이 또 있어서 이거는 요 다음에 아 주연을 네. 또 약속하면 되겠네요. 두은 팀의 홀로 예. 아리랑 연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도 저희도 드려야 될 거예요. 네. 두은 팀 저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설대호 교수님 강영 기자 최진아 아나운서도 고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 연주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이만. 박수.